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직접 볼 계획이었는데 기자회견과 여러 가지 1월 말에 통합에 관한 구성을 하고 계시는데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저 안철수를 낳고 길러주신 제 고향 부산에서 나라사랑 부울경 기독교 총연합회가 창립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부산지역 목사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상처받은 다윗에 의해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지막지한 힘만 믿고 나라를 망치는 골리앗 정권을 교체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영웅들, 상처받은 다윗들이 힘을 모을 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되찾아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업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사랑 부울경 기독교 총연합회의 기도가 방방곳곳에 흘러넘쳐서 대한민국 온 국민이 영성으로 하나 되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영상 축하 주신 걸 감사합니다.